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1위, 영국 침대 업체 해피베드가 개최한 2021 가장 지저분한 아이방 콘테스트에서 8살 소녀 에밀리가 우승을 차지함. 한편 해피베드 측은 우승자인 에밀리에게 하나 약 60만원 상당의 침대를 부상으로 제공했음. 출연 이후 제이미 폭스와 윌렘 더포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 재출연하게 된 이유. 그리고 닥터 옥토퍼스. 한편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은 오는 12월 15일 한국에서 최초 개봉될 예정. 공식 입장. 시스타 윤보라 수녀됐다. 어? 한편 JTBC 드라마 한 사람만은 오는 20일 첫 방영될 예정. 과거 배우 이주빈이 공개한 어린 시절 사진이 화제를 모음. 한편 이주빈은 종이의 집 한국 리메이크판에 출연을 앞두고 있음. 공장장 신작 웹툰 쇼미더 럭키짱의 미리보기 상태가? 요즘 인기몰이 중인 화제의 그 웹툰. 우승자 쇼미더머니 10 우승자 조광일이 자신의 고향에 걸린 우승 축하 현수막 사진을 공개함. 한편 조광일은 2019년 그로우백으로 데뷔해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했음. 보정 장원영이 라디오스타에서 공개한 사진 보정 전 후. 이날 장원영은 15살 때 키가 168cm였고 18살이 된 현재 키는 173cm다 라고 밝혔음. 실사화 지난달 넷플릭스에 카우보이 비밥 실사판이 공개됐는데 혹평과 저조한 흥행 성적 때문에 공개 3주 만에 시즌2 제작이 취소됨. 한편 존조는 시즌2 제작 취소 소식에 I'm OK라는 글이 담긴 문자를 올렸음. 무료! 배틀그라운드가 내년 1월 12일부터 무료로 전환된다고 함. 한편 배틀그라운드는 지난 4년간 누적 판매량 7,500만 장을 기록했음. 일시 중단. 맥도날드가 소시지 패티 공급 차질을 겪으면서 일부 메뉴를 일시적으로 판매 중단함. 맥도날드 관계자는 공급사의 사정으로 소시지 패티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됐다 라고 밝혔음. 유느님, 유재석이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2021년을 빛낸 예능 방송인 코미디언 분야에서 56.9%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함. 한편 유재석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연속 1위에 올랐음. 미인대회. 이혼한 부모에게 4살 때 버림받은 한 베트남 여성이 2021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에서 우승해 감동을 주고 있음. 2EDN은 우승 후 인터뷰에서 오늘 저의 꿈이 이루어졌고 여러분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라는 소감을 전했음. 귀신의 집. 말레이시아에서 한 10대 소년이 귀신의 집을 방문했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함. 한편 부검을 진행한 결과 소년의 심장에는 천공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음. 주목. 영국 BBC가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 흥행을 두고 서구 TV 문화의 역사는 오징어 게임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오징어 게임은 TV 혁명의 시작이다 라고 평가함. 한편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1억 4천만 명 이상이 시청해
넷플릭스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음. 10년. 히딩크가 10년 전 태국에서 카메라를 분실한 한국인 부부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카메라의 주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30대 김모 씨인 것으로 밝혀졌음. 김 씨는 좋은 사람들 덕분에 10년 전 추억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 고 전했음. 21년 만 FC 바르셀로나가 챔스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이변이 일어남. 한편 바르샤가 챔스에 진출하고도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건 00-01 시즌 이후 21년 만이라고 함. 클럽. 핀란드 총리가 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고도 밤새 클럽에서 춤을 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마린 총리는 페북을 통해 백신 2회 접종을 마쳤다면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는 말을 관계자로부터 들었다. 업무용 휴대전화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라는 메시지가 왔었는데 뒤늦게 확인했다. 죄송하다. 며 사과함. 한편 야당 측 인사들은 마린 총리는 음성 판정을 받기 전까지 자발적으로 격리해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했다 라고 지적했음. 금연. 뉴질랜드 정부가 2008년 이후 출생자는 성인이 돼도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함. 뉴질랜드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흡연율을 5%로 낮추고 궁극적으로 흡연율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음. 논란 중인 발언. 노홍철이 먹보와 털보 제작 발표회에서 비는 내가 20년간 이 바닥에 있으면서 겪은 연예인 중 제일 깨끗하다 며 비에 대한 칭찬을 한 뒤 비는 이혼 안 할 것 같다. 만약 이혼한다면 그쪽이 문제가 있는 거다 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자 이후 노홍철은 자신의 인스타에 내 입이 방정, 홍철아 책 더 읽고 생각 더 하자 라는 해시태그를 남김. 한편 비와 노홍철이 전국을 누비며 여행을 즐기는 넷플릭스 예능 먹보와 털보는 지난 11일에 첫 공개됐음. 검열 사태. 정부가 최근 N번방 방지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카톡 오픈 채팅방 및 대형 커뮤니티 등에서 불법 촬영물 필터링 기능을 적용했는데 고양이나 단순 게임 영상 등도 이 필터링에 걸려 사적 검열 논란이 일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적 검열 의혹은 오해다. 개인 카톡, 이메일 등에서의 사적 대화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한정해 기술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음.